370포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맵에 브루탈의 하이파이플레이션의 81로 바로 가도록 하죠. 370포. 이번 땅 나쁘지 않은데요. 나무 많고 돌, 돌, 철, 그리고 나무 녹지가 많아요. 녹지가 많아서 남쪽으로 확대시키면 될 것 같고. 아, 여기 끝이네. 맵 끝. 벌써 맵 끝까지 왔어. 맵이 생각보다 좁네. 이제 타나토스 없이는 이 다음 병력도 막기가 좀 힘들 텐데. 아, 나우벽이라서 근데 너무 빨리 깨진다. 아, 막을 때 그냥 몸대서 그냥 스나 몇 마리 희생하고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너무 무시했다. 초반에 최소한 나무 두 군데를, 그러니까 나무를 초반에 캐가지고 20은 얻을 수 있을 만한 땅이 있어야 돼. 집방어하기에는 좋은 지역인데? 최종 집방어할 때 그냥 여기 벽 하나만 3개, 4겹 이렇게 만들어가 만리장성 만들고 요 안에 병력 다 쌓아두면 다 뚝갚을 수 있는 지형이잖아. 그러니까 방심만 안 하고 중반만 넘어가면 괜찮은 지형 같아요 이 지형을. 야 씨. 아! 지형 좋았는데. 아 진짜. 군락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애들 어그로 끌리는 거 봐. 빠른 좀비들이 계속 나오니까 군락에서는. 오, 가격 후려치는 거 조심해야죠. 최저가 다 알아보고 가세요. 가격 후려치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가 안 알아보고 가시면 돈 삥뜯깁니다. 뭐야? 여기에 구멍 있어? 아니 미친, 여기에 구멍 있어. 꿀 지형인 줄 알았는데 개 쓰레기 지형. 아 미친. 아! 굴락 진짜. 아, 개빡치네. 초반에는 나무하고 그게 많은 지형이 짱이에요. 바다 초반에 클 때는, 그 다음 클 때는 이제 돌이 많은 게 짱이야. 녹지하고 돌이 많은 지형. 그 후반가도 이제 돌 많은 데가 짱이야. 후반가면 돌하고 석유 많은데 철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게임 끝날 때까지도 철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철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타이탄 뽑을 때. 근데 타이탄 뽑으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땅이 넓으면 철은 어떻게 걸리든 간에 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철이 어디 있는지는 그냥 안 봐도 돼. 진짜 그지같이 멀리 있어서 스나이퍼를 늦게 뽑지 않는 이상은 적당히 좀 멀리 있어도 어차피 멀리까 있을 때까지는 안 쓰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그냥 처음에 다 똑같아요. 처음에 집을 짓고 영토를 확장을 하고 병력을 짓고 레인저 계속 모아서 방어선 구축하고 이제 점점 확대를 했나가는 그런. 초반에는 다 똑같아요. 초반에는 돈하고 나무가 나무니까 레인저를 뽑으면 이제 계속
돈 나무 사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계속 확대를 하다가 그 병력을 모아서 그걸 다 쓰고 식량이 필요하겠죠. 딴 걸 뭔가를 하려면 식량 얻고 하려면 그러면 우드 워크샵을 짓겠죠. 이건 에너지, 나무, 사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걸 짓고 업그레이드 하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식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녹지에서 팜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식량이 풍부해지면 이거 레인저가 아니고 스나도 뽑을 수 있게 되겠죠. 철 그쯤 되면 이제 철까지 확보를 할 테니까. 그럼 나무 확보하지. 그럼 패턴이 다 비슷해. 최적의 효율로 그냥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게임이에요. 오는 좀비들이 왔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많이 아주 빠르게 성장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죠. 돈이 쌓이면 연구로 쓰는 거예요. 연구는 돈밖에 안 쓰기 때문에 연구로 계속 돈 쓰고 하다 보면 이제 돈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땅을 넓히고 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자원의 균형. 배럭 두 개를 하면 좀 더 빨리 돈을 소모를 할 테니까 배럭 두 개를 지어도 되고. 잠깐만. 내려가. 아 미친. 막을 수는 있어. 막을 수는 있어. 괜찮아. 아 나. 어 왜 못 막아 미친. 밑에 뭐 있는데. 아 진짜. 건물 부셔지면 그 소리가 커가지고 어그로 끌리는 건가? 정답입니다. 아 제발. 제발. 어이씨, 세이퍼 날아갔어. 안 돼! 역대급 맵이었는데! 이렇게 또 역대급 맵을 내 오만으로 인해 보내버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좀비쿤들, 날 봐요. 날 봐줘요. 이쁜 날 봐줘요. 좀비쿤. Sure. 누나 사인 좀 해줘요. 누나 yeah. 누나 oh, here we go again. 어 다 열로 와. Gotcha. 오 뚫린다. 막아. 몸으로 막아. 할만할 것 같은. 아니 안 할만해. 안돼! 스나가 이렇게 약할 줄은 몰랐어요. 51째. 뭐야 이거 또 있어? 군락 몇 개요? 내가 지금 정리한 것만 하나 둘 셋 세 개를 정리했는데 또 있어? 괜찮아, 이 정도 변경이 막아. 됐다, 막았다. 간다. 미친. 야, 글로 가지 마. 아 잠깐만. 아
별로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다. 농장 작살난 거 빼고는. So many targets. Oh my god, a huge swarm is coming. 24. 하, 지금 방벽 좀 약한데.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와, 여기 병력 아예 없는데. 서쪽이 리얼 극혐인데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남쪽 이쪽이 제일 극혐이다. 이쪽이 지금 병력 지원오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여긴 막겠고, 여긴 잔당밖에 없거든요. 와, 여기 어떡하냐. 빼는 동안 다 뒤지겠는데. 지금은 늦지 않았나? 남쪽도 거의 다 막았거든요. 여기랑 여기도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가 지금 졸라 많아. 아, 이 병력 직결시키는 동안 망할 것 같은데. 아, 나이판 망한 것 같은데.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찌됐지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나 진짜. 노래 몇 번 끊는 거야? 한 번만. 집을 못 치게 하면 이 병력들로 막을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이 쟤들을 못 막는 병력은 아닌데, 얘들이 집을 쳐서 만약에 집이 작살이 나면 못 막아. 아, 집 피 달기 시작한다. 아, 여기 거의 다 막았는데? 어? 어?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걸 갚을 게다 좀비들이여. 어? 어? 어! 어! 예! 예! 와! 막았다! 눈맵은 점이 장점이 뭐예요? 나 초반부터 지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형이 잘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아, 이거 나무 어떻게 캐라고? 아니, 지금 있는 나무도 없는데. 개망했는데요? 나무를 못 캐. 나무 사 캐야 되는데. 오, 배산인데 배산? 배산인데 배산? 모시오. 모시오. 집 왜 이래? 솔직히 이 맵에서는 집을 두 군데를 만들 수가 없겠네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땅이 땅덩어리가 너무 좁은데다가 식량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건 집을 두 군데를 아예 지을 수가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저 날아가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개많네.
와 돌았네. 이지영을? 와 조졌네. 이지영을? 이걸? 와 이걸? 이 게임은 노령화 사회의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할배의 존 갱미입니다. 부들부들. 아 할배 진짜 식량이 진짜 너무 부족해. 좋은 거 배웠다고 생각합시다. 식량 빨리 구해야 된다는 걸. 이지영은 이 맵은 아 근데 지영 짱이었는데 거의 사기스러운 지영이었는데. 할배 짱이에요. 이 다음이 마지막 그거일 거예요. 이 수나 없어도 그냥 할배만으로 막는데? 할배가 15마리니 한쪽 웨이브를 그냥 막는데? 73일 100% 73일이다 이거. 좀 있으면 뜰걸요? 좀 있으면 Dear Billions! 하면서 몰려와요! 밤 Oh no! They are billions! Oh my god! A huge swarm is coming! They are billions! They are approaching from all sides! I need to kill something. 들어가자.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여긴 헤이크였다! 여기 진짜 개많네! 괜찮아 아까 전에 내가 이럴 줄 알고 2단 2단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두번째 방어 코스를 만들어놨어요. 아 이러지 말고. 아 여기 너무 불안한데? 여기 뚫리더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비볐다. 비볐다. 우승을 축하라. 죽어. 지원아 감축드리옵니다. 잔다고? 440퍼 5일차만에 깼어. 예! 65,000점. 예! Yeah! 공략 한번 보고 할까?